아, 인수의 쌤이다. 쌤이다. 인수일주잖아요. 쌤 인수일주인데 을목이 안 좋더래. 을목이 안 좋던 게 아니고 왠지 임수하고 을목이 안 맞는 것 같아. 자, 그러면 을목하고 사실 우리가 그 정보를 다 알기 전에 을목하고는 물 중에 무슨 목이 어울릴까요? 개수. 개수, 그렇지. 자, 그러니까 이집 안에 있는 꽃나무는 어울리기보다는 그 이렇게 물 화분에 물 주는 맑은 물 있잖아요. 그런 거 굉장히 잘 어울린다. 그러니까 임수보다 개수가 더잘 어울린다. 이렇게 보시면 되고, 그 다음에 또그 을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많은 물이 필요가 없습니다. 우리 그 나무 어떻게 해서 죽입니까? 물 줘가지고, 물 줘가지고, 물 줘가지고이잖아.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목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나무 뿌리가 썩어서 죽이는 꼴이란 말이지. 그래서 을목은 사실은 다 많은 물이 필요가 없어요. 자, 그래서 내가 을목하고 임수는 좀안 어울린다 보고, 그 다음에 또 뭐냐, 임수 입장에서 본다면, 을목 입장이 아니고 임수 입장에서 본다면 임수는 큰 물이잖아요. 그러면 그 많은 물을 쫙 빨아들일 수 있는 갑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사실은 임수하고 갑목이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. 그래서 나중에 육친을 배우게 되는데, 육친이라는 게 식신상관 막 적혀있죠. 정관상관 막 그런 거막 적혀있는데, 그게 임수 입장에서 보면 상관이라는 게 상관. 상관이 됩니다. 상관. 상관이 뭐가 되냐면, 임수 입장에서 을목을 보면 뭐가 되냐면, 상관이 욕입니다. 욕. 진짜로. 그게 정관이라는 게 나라로 보고, 정관하고, 정관을 이제 우리나라로 보거든요. 나중에 선생님들이 아직은 이거는 본문에서 나갔습니다. 나라로 보는데, 요거하고 반대편이 상관이라고 보거든요. 그래서 이거하고 반대편이니까 요기 되면서 약간은, 요건 뭡니까? 우리가 기분 안 좋을 때 하는 거죠. 기분 안 좋을 때, 또는 나쁜 싸우고 막 이럴 때 요걸 한다니까. 그리고 예술의 행위도 포함이 되거든요. 예술. 예술로 되면 상관이라는 게, 그리고 상관이라는 게 나중에 보면 고독의 별이거든요. 그리고 여자 입장에서 보면 아이입니다. 아이. 내 자식이 됩니다. 이렇게 구분해 볼수 있는데, 여자 입장에서 자식이 된다. 그러면, 자, 쌤이 만약에 임수일주라면 그 을목은 내 아이와 같은 거야. 그러니까 내가 보호를 받는 대상이 아니고, 가를 위해서 자꾸 뭘 해주는데, 아 중에서 어떤 아? 말안 듣는 아, 말안 듣는 아. 말을 안 듣는 아예. 아 중에서 말잘 듣는 아가 갑목이라면 을목이 된다. 자,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렇지, 그렇지.